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GTK 포토샵 1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합성을 한 건데요. 네, 먼저 예제 파일에서 가위, 그리고 실과 핀을 파일에서 오픈, 단축키 컨트롤 알파벳 O를 사용해서 열어놓도록 합니다. 네, 실과 핀 이미지에 가위 이미지의 배경을 제외한 가위 형태만 선택해서 가져가면 되겠죠? 네, 포토샵에서는 다양한 선택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GTK 포토샵 1급에서도 선택을 얼마나 잘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이미지 자체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배경이 이미지보다 단조로울 땐 배경을 선택한 후에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을 주로 쓰기도 합니다. 네. 자, 도구 상자에 선택에 관련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정한 형태대로 선택하는 마키 툴,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라소 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퀵 셀렉션, 매직 원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는 툴이 있겠죠. 네,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CC 버전에서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매직 원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 원드는요, 클릭했을 때 클릭한 지점과 유사한 색상의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옵션 바를 보시면은요, New Selection, 새로운 선택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olerance라는 게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의 범위, 허용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32로 되어 있어요. 네, 클릭해서 여기에 30이라고 입력해 보고요.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배경의 그라디언트 부분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을 추가할 때는 옵션 바에 Add to Selectio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또는 Shift를 누른 채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방법 쓰시면 되겠는데요. 마우스만으로 작업 진행하지 마시고요. 키보드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경 부분을 각각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선택을 뒤집는 Inverse, Select 메뉴에 Inverse 있습니다. 이 명령어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단축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hift, Ctrl, I, Inverse의 I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반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Ctrl C를 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실과 핀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Ctrl V,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했을 때 보고 있는 화면 정중앙에 붙습니다. 결과물과 같이 하려면 어때요? 크기, 회전, 위치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먼저 뷰 메뉴를 클릭해서요. 쇼에 가서 그리드, 격자 보기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다운표입니다. 네, 토글 메뉴이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나타나고 한번 누르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간격, 색상은요. 컨트롤 K, 에딧 메뉴의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가서 보시면은요. 가이드, 콤마, 그리드 앤 슬라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그리드가 100픽셀 간격으로 하나 생성이 되도록 설정을 하시고요. 세부 구분은 1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구별되는 색상, 밝은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시고 보시면 저와 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요. 컨트롤 T를 합니다. 자, 컨트롤 T는요, 에딧 메뉴의 프리퍼런스, 수정합니다. 에딧 메뉴의 프리 트랜스폼을 얘기하는 거죠. 네, 트랜스폼의 T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배치하시고요.
자, 트랜스폼을 했을 때이 사각형의 큰 박스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이 테두리에 8개의 점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점들에 마우스를 위치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실 때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요. 자, 눈대중으로 가로세로 비율을 맞춰서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 쉬프트를 꼭 누른 채. 자, 크기를 키울 때는 밖으로 드래그, 줄일 때는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바깥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겁니다. 네. 이 순서 잘 기억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회전할 때는요. 자, 이렇게 조절점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휘어지는 양방향 화살표가 표시되죠. 자, 이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회전이 가능한데요. 네, 쉬프트 누르시면 네, 15도 단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도 익혀 두시고요. 네. 자, 드래그해서 화면 레이아웃 보시면서요. 네,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격자 가리기 하고 난 후에, 자, 레이어 패널을 클릭합니다. 자,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레이어 1입니다. 자, 레이어의 이름은 굳이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수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자, Add요. Add a layer style이라고 뜹니다. 클릭합니다. 자, 제시된 이펙트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drop shadow입니다. 그림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layer style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게 되죠.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는 건데요. 자, 시험에서는 여러분 시험지의 결과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오페스티는 60%를 지정했고요. 네, 앵글은 40. 디스턴스 거리는 6. 그리고 사이즈는 9를 적용해 봤습니다. 자, 미리 보기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을 때 대화 상자 너머로 화면의 결과물도 여러분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OK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해 보았습니다. 선택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롤 D를 하게 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자, 이 가위 이미지에서 선택의 반전이라는 걸 익혀보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매직 원두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선택하려고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의 이미지나 색상이 단조로울 때는 단조로운 부분을 선택해서 선택을 뒤집는 셀렉트의 인버스를 사용했습니다. 네. CC 버전에서는요. 자, 여기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옵션에 자, 선택하는 모양이 렉탱글 사각형이냐, 라쏘 자유 형태이냐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 값일 때 제가 이 가위 이미지를 에워싸도록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에 따라서 각각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미리 접해 보시면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1번에서 출제되는 문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가 입력이 되고요. 여기에 이펙트가 적용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변형이 되어 있죠? 네. 문자 변형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한줄 입력 또는 지금처럼 중앙 정렬된 두줄 입력,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제 파일 해바라기 이미지를 오픈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도구 패널에서 호리젠탈 타이틀 선택합니다. 대문자 T를 선택하고요. 자, 화면에 클릭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 두줄 입력이라고 드래그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각형 틀 안에서 글자가 입력되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다르게 입력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클릭을 하십시오. 긴 단락일 때만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자, 제시된 폰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영문일 때는 에이리얼 폰트하고 타임즈 뉴 로만이 출제가 됩니다. 자, 폰트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이 영문 입력 모드에서 폰트의 첫 글자 몇 개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힌트가 뜹니다. 네, 에리얼 볼드죠? 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글자 크기를 여기서 입력을 바로 해주십시오. 자, 클릭했을 때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Yellow Sunflower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센터 정렬 지정한 거 보셨고요. 그리고 옆에 글자의 색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흰색. 여러분, F가 6개면 흰색. 그 다음에 0이 6개면 검정이 되는 겁니다. 입력하실 필요 없이요. 자, 여기 포토샵의 컬러 피커에서 왼쪽 상단. 네, 흰색이죠? 그 다음에 왼쪽 하단 또는 오른쪽 하단.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검정이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 입력하실 필요 없이 쉽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색상 값은요, 알파벳과 숫자 조합해서 6자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R, R, G, G, B, B, RGB 컬러를 두 자리씩 입력을 해 놓은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그 두 글자씩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색상 입력하실 때 만약에 입력이 필요하다면 여섯 자리 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세 자리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밖으로 나가며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이동 도구, 무브 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의 위치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옵션 바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이 있죠. 네. 여기 글씨의 색상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언더기에 서 있는 T자 보이십니까? 네. 이게 이제 Create Warp Text라고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스타일로 변형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의 None을 클릭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크부터 트위스트까지 글자를 변형할 수 있는 스타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지의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최대한 가까운 형태를 여러분이 찾아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웨이브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기본 값은 허리젠탈입니다. 버티칼인지 허리젠탈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밴드는 구부려주는 정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을 때와 왼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왜곡되는 구부리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더불어 아래 horizontal distortion, 그다음에 vertical distortion에 따라서 글자가 다르게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설정도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밴드는 50하고요. 네, horizontal vertical distortion은 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레이어에는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1이라고 해서 문자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자 상태를 완료하실 때는 옵션 바에 이 체크 표시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바로 레이어 패널의 FX,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글자에 테두리와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테두리 획에 대한 설정은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자, 테두리의 굵기를 설정하면 되겠죠. 자, 시험 문제지에 네, 사이즈 4픽셀이라고 지정되어 있을 거고요. 네, 이 포지션은요, 보통은 아웃사이드가 맞습니다.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입혀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단색일 때는 필 타입이 어때요? 컬러로 지정해서 저희가 제시된 컬러를 여기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실 텐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그라디언트 편집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클릭 투 에디트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편집기로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제시된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는 되겠습니다. 예, 하단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 컬러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두 가지 컬러입니다.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네,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컬러 스탑. 네, 여기 컬러 피커에서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FFCC33입니다. CC33. 다시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두 자리씩 반복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네, 오른쪽은 FF0033입니다. F03. 네, 이렇게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네, 오케이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선형 앵글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90. 여기 좌우의 컬러 스탑에서 지정된 컬러가 출력 형태에서 좌우로 나오는지 위아래로 나오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좌우일 때는 0도겠지만 위아래로 나올 때는 수직 상태인 90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왼쪽 오른쪽 컬러의 배치도 여러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드롭 섀도우 클릭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하실 거, 앞에 체크박스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체크박스만 하게 되면은 두 개의 효과가 적용은 되는데요. 오른쪽에 세부 설정이 바뀌지 않고 있죠. 고로,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적용, 추가해서 적용하실 때는 글자 자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체크도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에 대한 설정으로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여러분이 시험지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값을 지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앵글, 각도와 그다음에 거리,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저희 예제에서는 오페스트는 75%, 앵글은 120, 디스턴스는 15, 사이즈는 10을 적용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레이어 패널에도 어때요? FX라고 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적용을 하셨으나 출력 형태와 차이가 나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 해당되는 이펙트에
더블 클릭. 이펙트 이름 있죠? 레이어 스타일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되는 세부 설정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수정하시면 빠른 수정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고 격자 보기를 합니다. 격자 보기에 대한 설정은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T를 하게 되면은요, 네, 여러분, 컨트롤 T는요, 에딧 메뉴의 프리 트랜스폼의 단축키죠. 그죠? 네,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조절점 8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조절점이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키보드의 방향키 또는 마우스로 직접 이렇게 화면 레이아웃에 맞게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자, 허리젠탈 타입툴로 글자 중에 마우스가 클릭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프리 트랜스폼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레이어 상태일 때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적용되고요.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돼 있을 때 이렇게 문자 도구 허리젠탈 타입 툴 상태 말하는 거예요. 네, 이때 여러분 보시면 컨트롤 T는 문자 설정과 단락 설정을 할 수 있는 패널이 펼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은요, 위에 옵션 바에서도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문자 효과에서 제시된 폰트의 글꼴, 그죠? 폰트의 종류, 그 다음에 스타일, 크기, 그리고 색상, 그 외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수정하시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간혹 여러분 실수 많이 하시는 게 글자 입력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랬을 땐 이 폰트에 대한 설정에서 감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자간이나 행간을 수정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본 설정으로 놓고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글자의 장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인 100%, 100%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단축키를 사용해서 크기를 조정해 버렸다 라고 하시면은요, 이때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하고 컨트롤 A 하시면 글자 모두가 선택됩니다. 그런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캐릭터 패널에서 여러분이 설정에 대한 내용을 시험지 내용과 다시 한번 비교하시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바에서도 여러분 이 아이콘 클릭하게 되면 캐릭터 패널이 바로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시고 글자 완료하실 땐 옵션바의 V자 모양 또는 키패드에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효과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GTQ 포토샵 1급 1번 문제에 출제되는 패스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패스 저장은 보통은 펜툴로 그려서 패스를 저장하는데, 최근 경향은요, 기존에 있는 쉐이프 도구를 활용해서 패스 상태를 완성하고 저장하는 경향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GTQ 일러스트의 패스파인더를 활용한 방법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이 패스와 쉐이프에 대해서 구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구 패널에 보시면은요, 펜툴 사용해서 저희가 자유로운 형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옵션 바에 보시면 여기에도 패스, 쉐입, 픽셀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 툴 한번 가볼까요? 네, 렉탱글 툴부터 커스텀 쉐이프 툴까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할 예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분 타원 형태가 이렇게 추적되지 않으십니까? 타원 형태가 보이고 있죠? 네,
이 티포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타원을 활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펜툴로 일일이 곡선 형태를 따면서 좌우대칭 만드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 방법보다는 기존의 쉐이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제가 문제 문서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위쪽 옵션을 보시면 쉐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쉐이프일 때, 패스일 때, 픽셀일 때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일 때는 드래그해서 그리게 되면 지금 설정된 포그라운드 컬러로 이렇게 타원 형태가 그려질 거고요. 점이 이렇게 네개 찍혀져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속성창이 펼쳐져 있어서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그린 후 봐도 어때요? 이렇게 위치, 크기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겠고요. 그죠? 선의 속성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스 오퍼레이션스라고 해서 패스 작업에 대한 설정인데 왠지 낯익죠,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연산에도 있지만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파인더에서 자주 사용하는 연산에도 있는 아이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레이어 보시면 이렇게 모양 도구로 그렸을 때는 백그라운드 위에 타원을 그렸기 때문에 엘립스 1이라고 해서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가 드래그해서 타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색이 채워져 있고요. 레이어도 어때요?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게 쉐이프입니다. 자, 그리고 패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현재 선택된 쉐이프에 패스가 이렇게 임시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 상태로 돌려서 이번에는 패스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패스. 패스 지정하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패스 작업 부분에 컴바인 쉐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게 다른 설정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색깔은 채워지지 않고요. 여러분, 프로퍼티스는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레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패스 보겠습니다. 패스 패널에는 워크 패스라고 해서 작업 중인 패스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때 여러분 여기 패스 작업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워크 패스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타원형을 하나 더 그렸어요. 자,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요. 작업 중에라도 얼마든지 이 패스를 선택해서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줄맞춤, 정렬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위에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을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Subtract Front Shape 했더니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티안 나죠? 그런데 패스 패널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다른 타원과는 달리 이 부분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타원에 나중에 그린 이 타원이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드래그 한번 하고요. 다시 Combine Shapes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색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저 이렇게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패스를 선택 상태로 전환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어요. 자, 컨트롤 D 하고 자,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후에 패스에서
자,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 패널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 Fill Face with 포그라운드 컬러가 있습니다.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로 지금 어때요? 여기 패스 패널, 워크 패스에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만 면색이 들어가서 이렇게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워크 패스에 선택을 풀면 이렇게 패스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면이 채워져 있는 상태의 레이어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연습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빼거나 더하는지 이것도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레이어 패널과 패스 패널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픽셀을 선택해 봅니다. 자, 픽셀을 지정하고 드래그해서 그렸습니다. 자, 앞선 경우와 달리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 패스 패널 봤더니 아무 패스도 표시 안 되고요. 레이어 봤더니 레이어 추가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 원형으로 포그라운드 컬러가 채워진 상태로 그냥 메꿔진 채로 이미지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픽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포토샵에서 배우는 이 방식이 어때요? 비트맵 방식이죠. 자,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의 네모가 보이는데 이렇게 픽셀화 돼서 아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언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작업할 거는요. 저희가 여기에서 쉐입이 아닌 패스로 지정해서 작업 진행할 거고요.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Combine Shapes.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T포트의 손잡이 부분은 뚫려 있죠. 그죠?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큰 타원 형태에서 작은 타원 형태를 빼내는 방법을 쓰도록 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연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된 예제 소스 패스 저장을 오픈을 합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여러분 컨트롤 R 하게 되면 눈금자보기 단축키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자, 가로 400픽셀 정도의 위치에 안내선을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이 안내선에 대한 설정은 뷰 메뉴에서 쇼에서 가이드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티포트를 그릴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엘립스 툴 선택하고요. 패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 개의 타원을 먼저 그려놓습니다. 자, 미리 해놨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타원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같은 패스상에서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Combine Shape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이 채워질 부분은 이 Workpath상에서 어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도 십자 포인터 아래 플러스 모양 되어 있습니다. 뚜껑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Tool,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위에 보시면 둥근 사각형의 모서리 둥글기 정도는 옵션에서 레디우스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0픽셀 지정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하고 손잡이 부분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볼게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패스를 선택해주고 옵션에서 얼라인 부분을 클릭해서요. 얼라인 허리젠탈 센터스에서 이 가로상의 정렬이 맞춰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중앙이 맞춰졌어요. 자, 이때 컨트롤 누르고 안내선의 중앙을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방향키 이동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선택 풀었다가 다시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운데 부분이 곡선화돼서 들어가게 할 거예요. 자, 컨트롤 T를 합니다. 자, 펜툴을 사용해서 곡선 패스를 그리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응용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쉐이프를 패스 상태로 그리고요. 컨트롤 T에서 워프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형으로 변형할 수 있는 뒤틀기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조절점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곡선화를 시키시는데, 자, 좌우 대칭형으로 어때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하실 때는 엔터. 자, 모양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티포트 물 따르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자,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왼쪽에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합니다. 자, 조절점 밖에 위치하면 이런 식으로 어때요? 회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회전해서, 자, 이때 크기도 조절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시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실 거고요.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전한 후에 완료하고 나서 다시 뒤틀기, 워프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교재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회전한 후에 여기에서 다시 워프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연속해서 변형 상태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회전된 둥근 사각형에 이렇게 조절점들이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모양에 맞춰서 핸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점도 이동해 주실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합쳐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에 있는 형태가 얼마나 비슷하게 되는지 일단 확인한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엔터 누르거나 옵션바에 체크 표시 클릭하시면, 자, 이 변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고요. 여러분이 패스에 워크패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네. 엘립스 툴로 선택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손잡이에 해당되는 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네, 드래그 해서 겹쳐진 형태가 되게끔 살짝 겹쳐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때도 컨트롤 키 눌러서 위치를 수정하신다거나 다시 크기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T 해서 여러분이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손잡이 부분을 뚫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위에 옵션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Subtract Point Shape 클릭하게 되면, 자, 안쪽에 손잡이 부분이 뚫리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어때요? 얘가 뚫려 있죠? 그죠? 그래서 순서를 잘 인지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크기가 작은 원을 안쪽에다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같이 채워져 있죠? 그리고 프로퍼티스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패스 오퍼레이션은요, 여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시고, 여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기존에 그렸던 거에 다시 겹쳐 그리면 이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패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두 개의 타원의 정렬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중앙, 세로 중앙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모양을 완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렬을 맞춰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이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해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해서 모양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조절점을 드래그 해가지고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도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워프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절점을 이동해서 손잡이 모양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 누르거나 체크 표시에서 Yes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결합해가지고 패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로 이제 여러분 완료하기 위해서는요. 컨트롤 키 눌러도 되고요. 툴 패널에 화살표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같이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개의 패스를 하나로 합칠 때는 옵션에 보시면은요. 자, 패스 오퍼레이션 맨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겹쳐져 있는 패스 부분이 하나로 결합돼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손잡이 부분이 어색하죠? 네, 언도 하겠습니다. 컨트롤 Z에서 명령 취소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손잡이에 해당되는 두개 타원을 머지 쉐입 컴포넌트로 먼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이 외곽의 타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손잡이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되셨어요? 네. 자, 조금만 이동한 후에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쉐입 컴포넌트. 자, 이렇게 해서 티포트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패스가 풀리면 어때요? 안 보이죠? 그죠? 네. 자, 패스 저장해 보겠습니다. 워패스 글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시된 패스 이름 있죠? 티포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엔터. 네, 이렇게 저장이 되면 글자가 이탤릭체가 아니라 보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표시된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색깔을 채워보겠습니다. 이때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투명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 패널에 가서, 자, 이곳에서 포그라운드 컬러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흰색으로 채워줘야 되죠. 네. 자, 디폴트 컬러에 스위치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바꾸시고, 패스 패널 하단에 필 패스 위드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자, 이러면 포그라운드 컬러인 흰색으로 채워지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시된 이펙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스의 점 상태를 푸시려면 이렇게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클릭한 후에, 자, 이곳에서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요. 스트로크.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네.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8로 지정을 할 거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베이직스 클릭해서 이렇게 기존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세팅해 놓으면 불투명도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 6자리 다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영문 입력 모드에서 06C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9FC. 오케이를 클릭해 줍니다. 네.
그리고 색상 방향 보시고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글자 자체를 클릭하면 체크 표시도 될 거고, 오른쪽에 여러분 설정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턴스 10. 그다음에 사이즈는 5로 지정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펙트를 줬습니다.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지정합니다. 제시된 모양을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 오너먼트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꽃 장식이라고 되어 있는 커스텀 쉐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쉐이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위에 옵션에 자, 쉐입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후에 드래그할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원래 저장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그려지겠죠? 자, 여기에는 그래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베벨 앤 엠보스와 함께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벨 앤 엠보스 클릭하시고요. 트랙션은 업. 위로 지정한 후에 크기는 7 지정해 주겠습니다. 확인되시죠? 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왼쪽은 399, 오른쪽은 F99. 해주시고요. 스타일은 레디알 원형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완료를 하시면 완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쉐이프 상태로 여러분 다양한 작업이 진행 가능한데 쉐입이냐 아니면 패스냐에 따라서 화면에 다르게 출력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 도구로 패스 모양을 그리고 저장한 후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하면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 예제 소스 중에 cake.jpg를 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R을 해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로에 안내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왼쪽 눈금자로부터 드래그해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요. 자, 이 딸기 모양의 패스를 그리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회전 상태로 그려서 패스 저장하지 마시고요. 반듯한 상태를 상상을 하시고, 그런 후에, 완성을 한 후에 회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제공된 시험지를 돌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직의 중심점을 보시면 수월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딸기 모양의 패스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두 개의 패스가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패스는요, 펜툴을 가지고 그려놓은 상태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고 있는 이 점들을 고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시면요, 곡선 형태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패스 패널에 이렇게 딸기라고 저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상단 옵션 바에서 패스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패스가 아닌 상태에서는요,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레이어 생성되면서 면이 채워질 겁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다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의 초기 상태는 펜 옆에 별표가 있습니다.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 십자 커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캡슬락에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딸기 형태의 패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선 형태를 그릴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 연결해서 그릴게요. 자, 곡선 그린 후에 여러분 직선을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는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됐을 때 클릭해 줍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패스의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곡선 그리시고 고정점에 Alt 클릭해서 핸들의 한쪽 방향을 없애주시고요. 다시 한번 고정점에 Alt 클릭. 자, 이때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Alt 클릭해서 닫힌 패스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는 도중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정점들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패스를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언두하고 진행하지 마시고요. 먼저 그려놓은 후에 이 편집하는 방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힌 패스가 하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패스를 하나 그려봐야죠. 네. 아래쪽 딸기 형태가 되게끔 패스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lt 누르고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커브의 전환이 필요할 때는 보통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모양이 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닫힌 패스를 만드셨어요. 해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여러분 수정이 더 필요하다면 이렇게 수정 과정을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 패스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두 개의 닫힌 패스를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패스를 변형할 수 있는 트랜스폼 상태로 전환이 되겠죠. 자, 이때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 주시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패스의 크기라든가 회전각 조정해서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하신 후에 패스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Work Pass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제시된 패스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후에 엔터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려놓은 패스로 변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회전된 상태로 그리지 마시고 그린 후에 변형을 해주시는 거 이 순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배치를 좀 맞춰 줄 거고요. 네. 자, 이때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상에 이
패스 형태에 해당되는 명 컬러가 채워져야 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클릭합니다. 하단에 뉴 레이어 클릭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에 패스에 저장된 딸기 이 부분에 무엇을 여기에 포그라운드 컬러 채우기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패스 상에 이 면 부분에 이렇게 레이어를 보시면 색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실 때는요, 뭐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셔야겠죠. 네. 여기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와 이너 섀도우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스트로크 획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 10픽셀 주면 되겠고요. 자, 스트로크도요. 컬러, 단일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 누르시고요. 왼쪽 하단 컬러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의 코드값 다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코드값에 CF0 그러니까 CCFF00을 단축해서 세 자리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색깔을 추가할 때는 비어있는 곳 하단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시고요. 제시된 색상 코드값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네. OK를 누르고요. 리니어 0도를 지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여기에 이너 섀도우를 추가합니다. 자, 추가하는 레이어 스타일은 글자에 클릭하시면 체크도 같이 되고 오른쪽에 설정도 같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앵글은 144 그리고 디스턴스는 15픽셀 사이즈도 15픽셀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검정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이 안 되시는데요. 이미지를 가져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된 소스 중에 딸기.jpg, 컨트롤 A 전체, 컨트롤 C 복사 선택하셔서요. 자, 작업 화면으로 컨트롤 V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툴로 딸기 모양의 레이어 위쪽에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위아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개의 레이어 이름 경계선, 그죠? 레이어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아래 레이어에 면이 있는 부분과 위쪽 이미지에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잘려져서 화면상에 남고 나머지는 투명 처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동 도구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만큼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쉐이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은 사각형을 꾹 눌러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제시된 커스텀 쉐입은 플립 모양입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옵션 바에서 레거시 쉐입 앤 모어 클릭하시고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 확장한 후에 자, 플립 형태 글래스 형태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네이처 클릭하고요. 자,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모양의 이름이 뜹니다. 자, 글래스 1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 보시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크기랑 위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자, 여기에는 그라덴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 칼라는 어떤 칼라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편집기 클릭하셔서요. 여기에서 제시된 컬러 입력하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시고요. FUC를 입력합니다. 자, 오른쪽은 F가 6개니까 흰색이겠죠? 왼쪽 상단 클릭해서 F6인지 확인하시고, OK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방향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것은 리니어 선형으로 하시고, 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외부 광선 효과 주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글자 클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페시티는 35%, 스프레드는 10, 크기도 1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쉐이프의 이펙트급,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제시된 문자 효과에 대한 설정을 위쪽에서 여러분이 미리 설정하셔도 돼요. 영문은 에리얼체, 타임즈 뉴 로마체가 출제가 되고 있죠. 에리얼 클릭하시고, 자, 폰트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해서 하단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이 A로 시작되는 폰트들이, A부터 알파벳 시작되는 이 폰트들이 영문 지원 폰트라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시작되는 철자 몇개 입력하셔도 완성형으로 제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에리얼 볼드 16포인트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은요, 여기에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릭한 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베리 케이크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때 상단에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제시된 글자 모양대로 여러분이 변형 스타일을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아크 어퍼 위 부채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글자의 위치 지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왜곡되는 정도 구부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40%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로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자, 흰색에서 흰색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렇게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값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흰색을 왼쪽으로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치 서로 바꾸실 수 있어요. 자, 하단 더블 클릭해서 F06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리니어 0. 자, 그라디언트의 방향은요, 여러분이 결과물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단일 컬러 넣을 거니까요. 필 타입은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5픽셀. 컬러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고요. 안에서는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